영케이라는 예명으로 데이식스라는 밴드 활동을 했었고, 저는 지금 주한 미팔군 한국군 지원단의 소속으로 한국군을 대표하면서 늘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근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주한 미팔군 사령부 카투사 부문에서 최고 전사 자리에 오른 강영현 상병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강 상병은 지난해 10월 입대하기 전까지 JYP 소속 K-POP 스타 밴드인 데이식스의 멤버 0K로 활동해왔습니다. 강 상병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군사 외교관이라고 불리는 카투사로 입대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한 미팔군 한국군 지원단 소속으로 미팔군 본부대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부대로 들어가서 강 상병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병 강영현입니다. 저는 지금 주한 미팔군 한국군 지원단의 소속으로 미팔군 본부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카투사는 Korean Augmentation to the 8th United States Army의 약자고, 대한민국 육군의 소속이고 주한 미팔군과 함께 복무를 하는 제도입니다. 카투사를 지원한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캠프 KC에서 보병으로 근무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카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지원을 해보고 싶었고 카투사로서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게, 미군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카투사의 태도라든가 근무를 보고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고 다시 방문하고 싶어지는 그런 케이스들을 보고, 아, 카투사들이 군사 외교관으로서 큰 기여를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주한 미팔군 카투사 부문에서 최고 전사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 베스트 워리어 컴페티션이 어떤 대회인가요? 베스트 워리어 컴페티션은 미 육군에서 매년 치러지는 대회로, 정신적, 신체적 한계를 끌어내고 그 사이에서 우열을 가리는 그런 대회입니다. 여러 화기들의 사격과 그리고 경기가 있는데, M2, M4, M249, M240, M320, 그리고 M17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투 달리기에 이은 18가지의 장애물이 있는 장애물 부스, 그리고 수중 생존 기술 시험, 15피트 깊이에 물에 들어가서 헤엄치지 않고 땅을 박차는 힘만 이용해서 앞으로 가는 시험, 그리고 흉기를 메고 수영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군사 기본 지식 시험, 복도법 필기 시험 및 현장 실습, 현장 포인트 수색, 미디어 인터뷰 등의 종목들이 있었고, 그 점수를 모두 합산해 승자를 가려냈습니다. 지금 대회 종목만 이렇게 나열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힘든 종목은 뭐였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어려웠는지. 저는 달리기와 관련된 모든 종목이 다 고비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전투 달리기에 이은 장애물 코스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날 낮에 이미 전투별 상황 대응 시험을 마치고, 그때 이미 온몸에 힘이 다 빠진 상태라 힘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가장 빠른 사람은 되지 못할 것 같아서, 한 장애물당 실패를 했을 시에 점수가 깎이고 시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것만은 받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완주를 했고 그 모든 장애물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대회가 있다고 제안이 들어왔고, 고민하는데 크게 오래 걸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대할 때 가장 유일하게 생각한 목표가 이제 건강한 몸을 챙겨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대회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받은 날 밤에 결정을 내렸고, 살면서 유일하게 겪을 수 있는, 정말 다시 없을 기회인 것 같아서 한번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대회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어요? 이제 베스트 워리어 컴페티션을 준비하게 되면서, 저는 행정병이지만 한 달 반 정도를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그 스쿼드와 함께 훈련을 진행하고, 아침 체력 단련이 끝나고 나면 무기고로 가서 무기 분해 조립을 한다든가, 혹은 지식 관련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 달 반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대회 전과 후부터 좀 외모부터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얼굴도 많이 하고 좀 더 강인해진 모습이 좀 풍기는 것 같은데,
우승한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저는 저희 마이데이 분들, 팬분들이 또 기뻐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쁘고,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완주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렵기도 한 큰 도전이었는데 제 자신한테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 마지막 종목이 딱 끝나자마자 눈물이 터졌었습니다. 이게 슬픈 눈물도 아니고 뭔가 아, 해냈다라는 느낌의 그런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승 발표가 난 후에 정말 행운이 따라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군들의 휴가 및 재정 관련 담당 업무를 진행 중인데, 휴가가 이분들의 급여랑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트래킹을 하고 시스템에 넣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미군들이 주로 업무를 하는 공간이고, 거기에 카투사 몇 명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 자체에 그 제한이 있거나 그렇진 않지만, 이제 컴퓨터에서 본인의 업무를 집중할 때는 좀 조용한 편이고, 손님들을 받을 시에는 다들 앞쪽으로 데스크로 옮겨서 손님들과 커스텀 서비스를 잘 하고 그런 편입니다. 그 카투사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는 것들을 저희가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일과 시간 이후에는 외출 외박이 자유로운지. 외출 외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사령관의 승인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연애할 때 이 미군 기지 안으로 지인들을 초대할 수가 있나요? 얼마 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통제가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그 통제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4인까지 에스코트가 가능합니다. 간부들이 병사 대륙에 못 들어가지 않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이 아닙니다. 간부분들은 이제 저희 배럭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룸 인스펙션, 내무 검사와도 비슷한 것인데, 들어와서 비인가 물품을 검사하거나 청소 상태, 청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카투사들은 노트북과 휴대폰을 뭐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군과 동일하게 소지가 가능하고, 하지만 노트북은 많이 불가입니다. 지금 복장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은 OCP, 미군 군복입니다. 우선 가슴 한가운데에는 계급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슴 위에는 대한민국 육군, 오른쪽 가슴 위에는 방영현, 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팔 위에는 우리나라 국기가 달려 있고, 그리고 왼쪽 팔 위에는 부대 마크가 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면 미군들 사이에서 이제 적응하기가 어렵진 않은지 뭐 이런 걱정을 하는, 이제 미군들 사이에서 Equal Opportunity, EO 프로그램이 또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차별과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시에는 엄중한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영어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라면 소통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나, 모두가 친절하게 최대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함께 근무를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보통 이제 주먹을 쥐거나 이러잖아요. 이렇게 피고 있는 게 자세가 있어요. 미군의 차렷 자세입니다. 그래서 한국군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주먹을 말아주는 자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손바닥을 펴고 많이 있는 것을 유지합니다. 팬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 마이데이 분들도 늘 잘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많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매일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o as you can see, I am doing really well and I'm having a lot of fun. So I hope you guys are staying happy and healthy also. So until the next time we meet, be happy. 앞으로도 한국군과 미국군의 상호 우호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건강도 더 챙기고 싶습니다.